여러분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이에요. 저랑 같이 한국어 연습해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뭐 하고 싶어요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운전을 배우고 싶어요. 수영을 배우고 싶어요. 매일 한국어를 연습하고 싶어요. 매일 피아노를 연습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테니스를 연습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춤을 연습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노래를 연습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친구하고 한국어로 말하고 싶어요. 부모님하고 한국어로 말하고 싶어요.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노래방에 가고 싶어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백화점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태국에 여행 가고 싶어요. They both have the verb 가다, meaning to go. 가다 always needs the particle 에 for the location. 미국을 여행하고 싶어요. 여행하다 means to travel. 여행하다 is an action verb, so the place that you're going to travel should be the object in this sentence. And it needs the particle 을 or 를 for the location that you're going to. 여러분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뭐 하고 싶어요? 두 개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나요? 더 연습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 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